2018년 서울시 출동 건수 55만 9,519건. 아저씨, 전화 들려요? 네, 다 체인지. 긴급 환자입니다. 차량 사고로 깨워주세요. 2PR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아무 생각 없어요. 정말 어떻게 돈을 살려야 되겠다는. 이송 환자 35만 3,574명. 사선을 달리는 이들은 119 구급대입니다. 구급대는 차량 한 대당 3명의 대원이 탑승합니다. 이렇게 세울 수 없으니까 못 떠오르네. 백보다 빨리 가자. 백보. 오토바이를 몰던 10대의 젊은 친구. 의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헬멧도 쓰지 않은 상태라 부상이 큰 모양입니다. 여기 오고 있죠. 가득 여기 등촌 여섯 하나, 이대 서울 병집 탈 하나, 멘탈 체인지. 아, 이대 서울 사태. 송기현 반장, 마음이 급해집니다. 이런 경우는 빠른 이송이 우선이라는군요. 생사를 다투는 상황이니까요. 여러분, 이제 대화 들리죠? 어떻어요? 바로 들어갈 것 같은데. 아침 8시 반, 야간조와 주간조의 교대 시간. 이때는 전 대원이 각 팀의 장비를 점검하는데 뭐 하나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신속한 출동을 위해 꼭 필요한 시간이죠. 구급 8년차 박구궁 반장이 가장 신경 쓰는 장비는 심장 충격기입니다. 그 현장에서 만약에 이걸 꼭 써야 되는 상황에서 못 쓰게 되면은 치명적인 결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장비 검열은 무엇보다 중요한 시간입니다. 소방대원에게 출동은 다반사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천천히 회전. 장비 점검 시간도 식사 시간도 예외일 순 없습니다. 지휘차, 허프차, 구급 2선에 구조 100km입니다. 지휘차, 허프차. 벨소리가 울리면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정말 일사불란하지 않습니까? 밥 먹다 바로 나가네요. 항상 우리는 긴장하고 있으니까 네. 언제 어느 때나 출동 벨소리만 들으면 신속하게 나가야 됩니다. 화재 출동은 진압팀, 구조팀, 구급팀 모두 출동합니다. 만일에 대비한 인명피해까지 감안한 조치죠. 다행히 불길은 금방 잡혔습니다. 그 사이 1소대 구급팀은
거동 불편 환자 신고 건으로 출동 중입니다. 119입니다. 119. 비켜주세요. 양보해서 양보 양보. 응급 환자 응급 환자.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80대 여성 환자. 빨리요. 신고 내용과 달리 환자는 위급한 상태입니다. 전화기 가자. 전화기 의료진도. 심장이 이미 멈춘 상태. 어머니 정신 차려봐. 다들 여기 중추원 여섯 가면 바로 빠져. 에이시터? 이불 빼고. 자, 제가 손을 넣을 거예요. 심장이 멈춘 경우 골든타임은 4분입니다. 그 안에 심폐소생술과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이 이루어져야 되죠. 네, 네, 네. 가실게요. 네, 80대 여자 한번 심폐소생술로 전화드렸고요. 현장 도착했을 때 A시터 상황이었습니다. 현재에서 4분 뒤에 재인 중이고 현재 아이기를 삽입했고 IV랑 식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구급팀은 전화로 의료 지도도 받고 서둘러 환자를 이송합니다. 자, 공사 눌러.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 박구공 반장은 이 순간 자신이 가진 모든 에너지를 쏟아냅니다. 자, 베이비샷 두 번 넣고 지금 세 번째. 환자는 아직 의식이 없는 상태. 응급 상황이 아닌데 이게 CPR하는 경우 연령대가 서로 좀 당황스럽죠. 아무리 경험을 여러 번 했다 해도 당황스럽고 마찬가지인데 저희는 뭐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데 수많은 심정지 상황을 만나지만 살리지 못했을 때 마음은 무겁기만 합니다. 소방서에 뜻밖의 손님이 생겼습니다. 바로 요 녀석인데요. 교통사고 현장에서 주인을 잃고 혼자 남았습니다. 어린 손님 덕분에 대원들 얼굴에 미소가 번집니다. 그런데 요 녀석. 버려진 사연이 있습니다. 주인이 어떻게 됐는데? 남편이 의식불명이고 와이프가 그래서 얘가 엉망스럽다고 얘 때문에 사고 난 것 같다고. 교통사고 현장에서 강아지가 혼자 남아서 이렇게 유기되는 상황이 된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요? 저 어떻게 되나? 그러게요. 어떻게 해? 잠깐 좀. 당분간은 소방서에서 지내야 할 것 같네요. 구급대원들은 주간과 야간 근무를 반복해야 하고 24시간 당직을 서는 날도 한 달에 서너 번은 됩니다. 하나, 둘, 셋. 강도 높은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대원들에게 체력 관리는 필수죠. 다쳐요. 고통하네요. 네. 엉덩이 힘을 쓰는 방법을 아셔야 돼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몇 번 해보면은 고통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고입니다. 화이팅! 화이팅! 저 환자를 들 때 허리에 이제 무리가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지금 방금 한 거는 좀 엉덩이 힘을 써서 최대한 자기가 가진 힘을 좀 이렇게 끌어낼 수 있는 거를 제가 한번 좀 이렇게 조사를 해와서
저희 선배님들한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 가시면 됩니다. 구급 경력 8년 차의 박구공 반장은 소방서에서도 알아주는 파워맨입니다. 하나. 11톤이나 되는 소방차도 맨몸으로 끈 이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기현 반장은 소방관 몸짱 대회 수상자입니다. 저희는 성인 여성 두 분을 구할 수 있는 몸이고 저희는 이제 성인 남성 한 명 정도는 거뜬히 구할 수 있는 몸을 한 명 정도는 만들 수 있는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급 대원들은 야간에도 집중력을 발휘해야 하고 환자를 처치하고 이송하는데 순간적인 힘을 많이 써야 합니다. 체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버티기 힘든 일이죠. 제가 현장에서 체력이 안 되면 동료들한테 피해가 고스란히 피해가고 구급대원으로서는 환자들한테도 피해가 가기 때문에 항상 체력 관리는 꾸준히 이 일을 하는 동안에는 꾸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